안녕하십니까, 몽키티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추석 1일차입니다 네, 우리 몽키티니스 추석 특집으로 제가 이렇게 레드몽키가 캡틴으로서 네,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네, 3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저희 몽키테니스에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제목은요, 바로 체계적인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면 이 순서부터 제대로 하여라 라는 네, 강의 주제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테니스 매니아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 체계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테니스 인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네, 좀 더 보고 네,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면 좀 더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체계적인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면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체계는 어떤 것을 체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뭐 정확한 정석의 이런 스윙에 대한 자세,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체계적으로 테니스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테니스 레슨 티칭을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데이터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여러 동호인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축적되어서 지금 매뉴얼화 시킨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체계적인 테니스는 제가 첫 번째 파는 게 바로 굉장히 오랫동안 팠죠. 뭐냐면 연구를 했는 거죠. 연구를 팠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죠. 바로 스윙입니다. 스윙. 두 번째는요. 바로 타이밍이죠. 자, 그런데 그 타이밍과 스텝과 거리감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윙, 두 번째가 타이밍. 타이밍 속에는 거리감과 스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밸런스입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스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운동신경이 있든 운동신경이 없든 그 다음 다른 동작으로 이런 잘못된 동작을 배워오신 분들이 다시 제가 알려드리는 스윙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티칭을 하고 있는 레슨자분들은 100분이면 100분이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스윙을. 네. 어차피 그건 원리로 만드는 것이지 운동신경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몽키테니스에서 처음에 포핸드 스윙 기본 자세 배우기. 그죠? 그리고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게 손목 팔꿈치의 원리.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강의에서 뭐 여러 가지 스윙의 원리들, 손목 스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사실 이 손목 스윙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스윙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타법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1강은 추석 1일차 강의는 스윙입니다. 자, 스윙.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네, 스윙의 원리를 한 가지 팩트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공을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개 동호인분들이 이제 테니스를 치면서 테이크백과 팔로우스로우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 팩트가 그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스윙에 대한 원리라기보다는 스윙에 대한 개념이죠. 어떻게 나눠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스윙을 두 가지로 축적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스윙을 세 가지로 축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네 가지로 축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와 세 가지와 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세 가지.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초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가지까지 하죠. 그럼 제가 네 가지부터 어떤 유형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죠?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하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공이 바운드 됐을 때 또 둘을 한번 더 하고요. 그 다음 임팩트 셋, 팔로우 넷, 이렇게 네 개를 만들죠. 자, 요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자들 혹은 여성분들, 그 다음 좀 몸이 뻣뻣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타난 현상이죠. 네 가지 스윙. 자, 이번엔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건 세 가지예요. 전 제가 생각해도 흉내를 너무 잘 내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자, 테이크백은 하나의 동작을 뺐고요. 그 다음 임팩트가 둘이고 팔로우가 셋이에요. 그렇게 스윙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좀 끊김 현상이 생기죠. 예전에 최근에 제가 그런 그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 임팩트는 뭔가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대몽도 했었죠, 그죠? 뭔가 멈추지 말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임팩트의 포커스가 아니라 팔로우스로의 포커스를 돌아라는 말씀을 드렸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하고 임팩트의 포커스를 대면 이렇게 중간에 한 번에 이질감이 생기고 팔로우스로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윙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는 테이크백이 원입니다. 그 다음 뒤에서 보시면은 풀 테이크백을 가정을 할게요. 풀 테이크백이 1이고 그 다음 풀 팔로우스로까지가 2예요. 요 안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바로 자 1에서 2로 끝나야 됩니다. 임팩트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헛스윙을 해도 괜찮고 공이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임팩트에 헛스윙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맞출 겁니다. 자, 나의 포커스는 팔로우스로까지 돌아가는 데에 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의 스윙으로 축적시킨 거죠. 원, 투. 그죠? 다시 자. 원, 투. 다시. 자, 원, 투. 다시. 원, 투. 그죠? 다시. 원, 투. 자, 원, 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뭔가 스윙이 조금 더 복잡한 게 확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좀 간결해 주기도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친 것은 굉장히 풀파워로 친 샷이죠. 엄청나게 제일 가장 힘을 많이 주고 풀파워로 친 샷이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땐 풀파워로 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 벽에 공이 날아갈 정도로 풀파워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예. 원에서 투 스윙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테니스는 멀리 보내는 운동이 아니라 라인 안에 넣어야 되는 운동이니까 그 힘의 전달을 어느 정도 내가 써야지 아웃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힘을 주니까 공이 저 정도 날아갔다. 그 다음 물론 임팩트 면에 대해서 좀 열리면 뜨고 닫히면 네트에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전제하에 두고 여러분들이 힘을 어느 정도로 내가 썼을 때 공이 이 정도 파워로 날아간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숙제죠. 자, 아까 좀 전에는 풀파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죠? 원, 투. 그죠? 자, 끊김이 없습니다. 원, 나는 팔로우까지 이까지 가는 도중에 여기는 맞을 뿐이죠. 다시. 자, 원, 투. 중간에 끊김 없이 가야 됩니다. 내가 힘을 줄 때는 원, 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 투. 그죠? 지금 뒤에서 보시면은 뭔가 스윙이 간결하죠. 테이크 백도 전혀 빼면서의 이질감이 없고 그 다음 팔로우스로 동작도
임팩트에 뭔가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이까지 스윙이 지나가는데 맞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질감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유튜브에 뭐 손목 팔꿈치의 원리, 뭐 그런 여러 가지 관절 쓰임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원과 투의 스윙으로 뭔가 내가 최대한 축적시켜서 복잡한 건 다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스윙에 대한 개념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공 날아가는 거나 아웃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금방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추석 명절 2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마음에 드셨으면 다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